제가 이제 선택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쵸? 선택 도구하고, 그 다음에 이동 툴하고,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색상을 채워넣는 거, 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번에도 하나하나 예, 선택 도구와 이동 툴, 올가미,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캠퍼스 열어줄게요. 파일에서 뉴 선택하시고요. 예, 파일에서 뉴 하게 되면은 캠퍼스 설정하는 패널이 나와요. 그리고 넓이는 800. 예, 높이도 800. 정사각형 형태 열어볼게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게 되면 단위는 픽셀. 예, 우리가 인터넷 작업할 때는 이제 픽셀로 작업을 많이 하죠. 예, 픽셀로.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 그 다음에 컬러 모드는 RGB.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RGB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MYK로 작업했을 때안 먹는 것들이 있거든요. 필터 같은 게. 그래서 일단은 RGB로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CMYK에 작업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OK 누르게 되면은 캠퍼스가 열리죠. 네.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타이틀 바거든요. 얘를 잡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여기 사각 선택 도구, 그리고 원형 선택 도구, 요거 두개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밑에 있는 거. 예. 얘는 그, 꾹 누르시게 되면은 세 개가 나와요. 하나는 라쏘 툴, 하나는 폴리곤 라쏘 툴, 마그네틱 라쏘 툴. 기본은 라쏘 툴이에요. 그러니까 라쏘 툴은 올가미 도구라고 하게 돼요. 이게 모양 보면은 옛날에 카우보이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밧줄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짐승을 잡는다거나 예, 뭐 그런 것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각 툴 이렇게 드래그만 하면은 선택이 되는데 올가미 툴은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예, 얘를 처음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끝으로 이렇게 와줘야 돼요. 시작한 부분으로. 예. 그리고 클릭하면 사라지고 다시 해볼게요. 드래그, 이게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별을 그린다고 했을 때 시작한 부분으로 이렇게 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그라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예, 처음 시작한 부분이 끝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가미 도구는 내가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요게 이제 올가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굳이 외울 필요 없이요. 나중에 앞으로 많이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꾹 누르시게 되면은 폴리곤 라소 툴이라고 나와요. 폴리곤. 이 폴리곤이란 뜻은요. 각이란 뜻이에요. 삼각, 사각, 오각, 육각, 요렇게 각. 예. 그래서 라쏘 툴은 그냥 자유롭게 생겼는데 얘는 다 예, 각으로 돼 있죠. 그래서 라쏘 툴은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드래그. 예. 드래그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폴리곤 라쏘 툴은요. 드래그 하는 게 아니에요. 클릭하세요. 클릭. 클릭하면 이렇게 선이 나오죠? 또 클릭, 이동하고 클릭, 또 이동하고 클릭, 그리고 시작점으로 가줘야 돼요. 처음 시작한. 가까이 가져가면은 동그라미가 생겨요. 그때 클릭하게 되면은 모양이 만들어져요.
삼각형. 사각형 그려볼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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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예, 요런 식으로. 또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얘도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클릭하고 마지막에 시작한 부분으로 와줘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별 그려볼까요? 별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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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시작한 점으로 다시 와주시면 돼요. 만약에 잘못 그렸다. 예, 아,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좀 잘못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됐어. 예, 그러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셀렉트가 돼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이쪽에 D요. 예, 사라지죠? 그리고 다시 그리시면 돼요. 예, 그리다가 잘못해서 막 엉켰어. 그러면은 더블 클릭, 두번 클릭하시고 예, 다시 그려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라소툴은 자유롭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유로운 선이고요. 폴리곤은 각, 예, 각, 예, 변이 많은. 그리고 마그네틱 라소툴이 있어요. 마그네틱이란 건 뭘까요? 자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석은 이렇게 좀 달라붙잖아요, 그죠? 달라붙는데 이 마그네틱은 경계가 좀 명확할 때, 경계가 명확한 부분을 조금 빠르게 선택할 때 마그네틱을 써요. 예, 마그네틱을. 여러분들, 이 마그네틱은 좀 제가 사진이 있어야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사진이. 그러면은 사진을 어디서 다운받냐면은 그냥 뭐 인터넷에서 아무거나 다운받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게 녹화를 해야 되니까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게요. 무료 이미지 제가 예전에 그 가르쳐 드린 적 있죠?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카페들이 좀 있는데 예, 저는 픽사베이 이용해요. 픽사베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 예,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자동차라고 검색해 볼게요. 자동차 예, 그러면은 위에는 유료로 판매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무료예요. 예, 무료. 예, 픽사베이 들어오셨는데, 좀 경계가, 예.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한 거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선택을 하는 그런 도구거든요. 예, 얘는. 그래서 제가 자동차를 하나, 예, 다운을 받을게요. 요런 자동차를. 예. 그리고, 예, 옆에 보시게 되면은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예, 무료 다운로드. 근데, 무료 다운로드 하려면은 로그인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은 로그인 하시고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렇게 해도 돼요. 예, 저는 저작권 때문에 로그인을 잠시 할게요. 네, 로그인을 제가 했고요. 잠시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자동차 치시고 엔터 또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많이 나오죠? 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무료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사이즈별로 예,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예,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얘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예, 저는 사진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집에 가서 가입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잘 안 되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요. 네. 포토샵으로 가셔가지고 파일에서 오픈으로 아까 내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사진 더블클릭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쭉 내려보세요. 자동차 뭐 자동차든 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예, 사진을 오픈으로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열었는데 지금 그래도 예, 경계가 조금 낮죠? 예, 바닥하고 하늘하고 합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타이어에 이렇게 눈이 묻은 거 보니까 그죠? 예, 나름대로 잘 찍었다. 그죠? 나름대로. 그래서 보면은 그 얘네가 여기 앞부분이 상당히 커 보이죠? 뒷부분보다. 예, 그러니까 원근법에 의해 가지고 예,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광각, 예, 광각으로 촬영하게 되면은 예, 이런 어떤 극대화된 예,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사진 찍다 보면요, 좀 비현실적으로 일부러 좀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여자분들 그 보면은 일부러 다리가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찍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아니면은 그 광각을 가지고 모델은 그대로 있고 작가가 아래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저런 광각 효과를 주게 되면은 예, 요런 식의 좀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그네틱 라소 툴,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하시고요. 여기 경계면 자동차 시작하는 부분을 그냥 누르고 떼지 마세요. 누르고 그냥 쭉 움직이세요. 그냥 예, 요 라인 따라서 그냥. 그럼 정확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가 예, 그 경계면을 인식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따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딸 때, 대충 딸 때 좋아요. 그냥 얘는 대충 예, 정교하진 않더라도 그냥 대충 따고자 할 때는 여기 마그네틱이 좋기는 해요. 뭐 빠른 시간 안에 예, 따고자 할 때도 도움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왔다. 그때 놓으세요. 예, 그러면은. 자동차 부분이 셀렉트가 됐어. 예, 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 라소 툴로 내가 시작 부분을 꾹 누르고 시작하는 거, 누르고 움직이는 거, 여기 따라가는 거, 자동차 따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예, 이렇게 따라가세요. 예, 그러면서 시작점이 맞으면은 그때 놓으세요. 예, 여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마우스는 보통 누르면 떼는데 얘는 누르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예, 그렇게 왔는데 예, 위에 부분만 선택하고자 했을 때는 이렇게 온 거고, 자동차 전체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렇게 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누르고 드래그.
잘하셨어요. 예. 오, 예, 잘하셨어요. 아,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조금씩 잘못된 부분 있죠. 만약에 하다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잘못 선택돼가지고 할 경우에는 Shift키를 누르면 추가돼요. 또 Alt키를 누르면 빼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대충 선택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수정하는 방법.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를 Ctrl X 눌러볼게요. Ctrl X는 뭘까요? 잘라내기예요. Ctrl X. X. 예, Z 옆에 있는, C 옆에 있는, Z와 C 사이에 있는 Ctrl 누르고 X 누르게 되면은 잘라내기가 돼요. 예, 잘라내기. 이 잘라낸 거를 파일에서 New. 파일에서 New 선택하시고 New 선택하면은 여기 캠퍼스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복사한 사이즈야. 예, 잘라낸 사이즈예요. 그 잘라낸 사이즈를 OK 눌러, 이거 수정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OK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전에 잘라낸 자동차의 크기만큼 캠퍼스가 열려요. 그러면은 내가 잘라냈어요. 그러면은 붙여넣기는 뭘까요? 컨트롤, 그렇죠. 컨트롤 V죠. 컨트롤 V 해볼게요. 컨트롤 V.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떤 합성을 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오려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대충 선택한 건데 조금 더 정교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걸 이제 펜툴이라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고, 아,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은 얘를 이렇게 잘라낼 수도 있고 또 여기다가 색상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 또 다른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선택의 기능이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라냈는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네. 네, 잘 잘라내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은 좀 선택이 좀 잘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서로 선택이 좀 잘 됐어요. 그죠? 이게 실력 차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실력 차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저만큼 다 잘할 수 있어요. 예,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뭐가 틀렸냐면요. 저는 원본을 다운받아서 그래요. 예, 원본을 다운받아서 화질이 좋아. 화질이 좋으니까 작업이 좀 더 잘 돼요. 근데 여러분들 받은 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진이, 예, 큰 사진이 더 비싼 이유가, 예, 보정할 때도 합성할 때도 더, 예, 선명하고 더 유리하게 잘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진을 찍고자 했을 때 요즘은 뭐 메모리 용량 뭐 기가 단위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량 차지한다고 사이즈 작게 줄여서 찍지 마시고요. 크게, 예, 확대해서, 예, 찍을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더 가치도 있어요. 예,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그리고 또 나중에 편집할 때도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네, 닫아 놓을게요. 예, 작업이 끝났으니까 여기 위에 X 눌러서 노 저장 안 해도 될 거예요. 연습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라소 툴, 예, 그리고 폴리고 마그네트로 대변인데 마그네트리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예, 정교하게 작업하는 게 좋지 대충 이렇게 따는 거는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예, 제가 다른 사진을 또 한번 다운받아 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하는 방법. 예, 뭐 선택이 잘못됐을 때 추가하고 빼고, 예, 그런 것들. 아, 요즘 보면요, 그 티셔츠 있죠. 티셔츠에 이런 자동차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린트 돼가지고. 그 약간 좀 클래식화라고 해야 되나? 예, 옛날 차들. 예, 요런 또 귀여운 차들이 좀 나오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차들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무료 다운로드 해서, 여기서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죠? 얘를 다운로드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예, 이미지 대충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여기 자동차라고 검색해 다운받으니까 관련된 이미지들 나오죠? 예, 클릭하면은 그 이미지 페이지에 넘어가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해도 되고요. 또는 예,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하셔도 돼요. 복사. 복사를 했을 경우에는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뉴, 예, 새로운 캠퍼스를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복사한 사이즈가 여기 나타나요. 인터넷에서. 예, 그냥 임의로 이렇게 랜덤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조금 전에 복사한 사이즈, 예, 카피했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OK 눌러주고, Ctrl V. 예, 또는 Edit 들어가시게 되면은 Paste. 예, 붙여넣기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네,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사진을 일단 한번 불러보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환경이 같은 조건을 만들려고 하나는 다운을 받았어요. 예, 다운을 받았고, 하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캡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준비했고요. 시간을 들을 테니까 저장을 해서 불러와도 되고요. 복사해서 불러와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불러올 때는 파일에서 오픈으로, 그리고 복사했을 때는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고 컨트롤 V 하시면 자동차 돼요. 불러와야 돼. 아, 자동차요? 아까 자동차라고 검색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면은 연관 이미지에 뜨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거 있네. 위에 메뉴에서네요. 얘를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또는 복사.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 정도에 확실히 좀 외국이라 그런가 왠지 좀잘 찍어 보이고 괜히 멋있어 보이죠? 예, 약간은 좀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한다면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통 이미지를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이트 보니까 아시아권 이미지를 외국에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포토코어인가?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아시아 이미지를 유럽이나 미국에 파는, 그래서 아시아인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가고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불러오시면 돼요. 예, 파일에서 오픈으로. 아까 어떻게 지우는 오픈, 거예요? 아니요, 지우지 마시고요. 그냥 불러오세요. 지금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요.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얘는 보면은, 배경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죠? 예, 제가 폴리곤,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해서, 누르고 드래그 해볼게요. 누르고 드래그 해서, 예, 대략적으로, 이렇게 따볼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셀렉트가 됐어. 예. 셀렉트가 됐어요. 근데 여기 바퀴도 제대로 선택이 안 됐고, 여기도 휠만 선택이 됐고, 예. 제대로, 예. 셀렉트가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라소 툴이요. 대충 선택할 때는 좋은데, 정확하게 선택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예, 오케이 누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복사하셨나요? 컨트롤 V. 아, 대각에서 뜨나요? 그럼 다시 예,
가셔가지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예, 저장을 사진에다 할까요? 여기다가 바탕으로 하실 거예요? 바탕으로 저장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은 여기 포토샵에서 예, 예, 걔는 닫아버리시고요. 예, 또 하시고 파일에서 오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오픈. 예, 그리고 얘를 선택해 주시고 열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잠깐 경우가 좀 틀려가지고. 아, 예. 경우가. 그죠. 예, 그래서 저장할 때 잘 저장하셔야 돼요. 저도 저장 잘못해가지고 한참만 찾을 때 많거든요. 잘라내겠나요? 아니요, 잘라내지 마시고요. 그냥 예, 아직 선택을 하긴 했는데 잘 안 됐어, 그죠? 예. 그래서 라쏘 툴로 한번 선택을, 여기도 보면 선택이 안 됐어. 귀퉁이도 제대로 여기 바퀴도 안 됐고, 예, 여기도 선택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마그네틱 라쏘 툴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고정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네, 여기 요거를 누르시고요. 요거를 눌러서 위에 거요. 두 줄로 보는 게 편해요. 예, 두 줄로 바뀌거든요. 그 다음에 뿡 누르셔가지고 마그네틱 라소트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처럼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잘 되셨나요? 예, 말 그대로 얘는 정교하게 잘 안 돼요. 대충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선택을 하실 때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선택을 하면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 툴박스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돋보기라고 있어요. 줌 툴, 예, 돋보기. 돋보기 툴을 클릭하시고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부분을 클릭하세요.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커져요. 보니까 뒤에 꽁무니 부분이 선택이 잘 안 됐어, 그죠? 예. 그러면 라쏘 툴을 선택해 주세요. 라쏘 툴을 선택해서 여기 부분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추가하는 건 뭘까요? Shift 키를 누르고 Shift 키 누르니까 라쏘 툴 밑에 플러스라고 생기죠? 이때 예, Shift 키를 누르고 내가 좀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이 더 됐죠. 예. 그 다음에 나 요 바퀴를 좀 수정하려고 해. 바퀴 쪽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돋보기 옆에 여기 손바닥 있어요. 잡는 거예요. 손바닥 잡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얘는 손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면을. 그러니까 여기 바퀴가 선택이 잘 안 됐어. 바퀴 부분이 어두워가지고. 예. 그랬을 경우에 라소트 선택하고 Shift 키를 눌러서 또 드래그를 해주세요. 필요한 만큼 타이어 부분을 이렇게 예. 선택이 됐죠. 그다음 또 옆으로 이동하려고 해요. 손툴을 선택해주고 옆으로 또 이동하세요. 여기 바닥이 또 선택이 덜 됐어. 또 라소트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또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 하단 부분을 또 예, 손바닥을 선택하고 옮기고 라소트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선택해주고 다 됐으면은 Shift 키 떼고 네, 그 다음에 손툴로 이렇게 뭐 선택이 됐는데 여기는 선택이 안 돼야 되는데 선택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라쏘 툴로 빼는 거는 Alt 키를 누르세요. Alt 키를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빠져요, 그 부분이 또. 다시 해볼게요. 여기 타이어가 덜 선택됐죠? 라쏘 툴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하면요, 이렇게 엮으면은 그 부분이 선택이 돼요. 그죠? 또 손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확대하면서
보는 거죠. 어디가 잘못됐고. 보니까 여기 귀퉁이도 선택이 덜 됐어요. 그죠? 그러면은 라소트를 선택하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선택이 덜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옮겨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죠. 또 손툴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겨서 예, 선택이 덜된 부분을 라소트 선택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또 이렇게 옮기고. 예. 또 라소트 선택하시고 쉬프트키를 누르고 쉬프트키를 눌러서 선택이 안된 부분들을 선택을 이렇게 잘 해주세요. 하시면서 잘안 되는 부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게 나 소툴러 왜안 예? 아, 지금 보면은 잠깐만요. 되는 거예요? 놓고 확대는 잘 하셨고요. 여기 부분이 지금 잘못 갔잖아요. 그죠? 이거 빼야 되죠. 예. 그러면은 꾹 누르면은 라소툴이 나와요.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아니 아니고 꾹 예. 눌러야 꾹 누르고 있으면 나오면은 선택하시고요. 여기 빼야 되니까 되는 거예요. 예. Alt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엮는 거예요. 알트키는 빠지는 거니까 쉬프트키는 추가하는 거고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거 예, 마그네틱 라소 툴로 아니요 그거는 그 각이고요. 예, 폴리곤 툴이고 꾹 눌러서 마그네틱 선택하시고 여기 손바닥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전체를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그네틱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한번 따보세요. 이렇게 일단 다 따시고요. 지금 보고 다시 오는 사람 아, 예? 사진 찾으세요? 아무거나 뭐 비슷한 거 여러 가지 하세요. 위에 있던 위로 가보세요. 저장해보세요. 거기 안 들어갔나 보네요. 마우스 잘안 되세요? 아, 예. 예, 천천히 해보세요. 하시면서 예, 잘안 되면 말씀하시고요. 예. 요거를 이제 치워야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빼야 되죠. 그 빼야 돼. 부분은 빼야 되니까 빼는 거는 Alt키. Alt키를 누르고 빼야 될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올가매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예. 놓으세요. 아니요. 예, 네, 그렇게. 그럼 아까 예. 네, 보고리 그럼 빠졌죠, 이 부분이. 근데 바퀴가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죠? 타이어가. 바퀴는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은 쉬프트키를 누르고 어떻게 여기 몽땅 추가해야 되는 예. 네, 거기로 바퀴 부분을 임의대로 이제 만드셔야 되죠. 올라가면 추가하려면은 쉬프트키. 빼는 거는 알트키. 하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예. 잘못 누르면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렇게 해놓고, 예. 그 다음에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하시고, 예. 예, 클릭하시면은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 놓고, 다시 라소 툴을 선택해 주시고, 꾹 눌러서 라소 툴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누르고서 요런 데 선택이 안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올가매세요. 덜 됐어요, 여기가.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올가매야 돼요. 올가매 누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쭉 처음부터. 그렇죠. 여기도 덜 됐어요. 여기 빠졌어요. 여기도 올가매세요. Shift 키 누르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빼야 선택이, 되겠네. 여기는 빼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 잘못 선택된 것 같아요. 빼려면은 아니죠. 알트키인데 이렇게 다 빼면 안 되죠. 여기 빼요. 이만큼만 빼야 되죠. 네, 예. 시프트 키에서 이거 나오면 예, 그렇게 해서 추가하세요. 그렇죠. 예, 그럼 되죠. 그렇죠. 예. 또 여기 타이어가 빠졌으니까 추가해야 되니까 쉬프트키 누르고서 추가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처음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도 올가미가. 처음으로 와줘야 되는 거야. 올가미야. 예, 올가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 다음에 라소 툴로 바꿔주세요.
눌러서 라소트를 바꿔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여기 타이어가 선택이 좀 덜 됐네요. 그쵸? 밑에가. 그러면은 타이어를 다 선택하려면은 Shift키를 누르시고요. 네, 여기 Shift키 있죠? Shift키 누르세요. 누르고 이렇게 타이어 부분을 선택해주세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타이어 부분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밑에까지 너무 많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봐서 내가 빼야 될 부분은 Alt키로 빼시고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툴을 익히게 되네. 그죠? 손툴. 예. 그 돋보기로 확대해서 돋보기로 확대해 보니까 화면이 좀 오버됐어요. 그죠? 그래서 손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동도 가능하고 돋보기 툴을 눌러서 확대를 할 수가 있어요. 돋보기를 눌러서 플러스가 나타나니까 확대할 수가 있는 건데요. 다시 마이너스 축소하려면은 Alt키를 누르세요. 돋보기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거예요. 예. 위에 옵션에 보면은 돋보기 선택 시 옵션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있어요. 플러스 누르고 클릭하면은 확대되고 마이너스 누르고 클릭하면은 축소돼요. 예. 그리고 확대했을 때 손툴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손툴을 더블 클릭, 손툴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 캠퍼스에 맞게 화면에 맞게 딱 맞춰지고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100%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쉴게요.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은 선택 해제가 돼요. 컨트롤 D.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선택 도구, 올가미 툴,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크롭이라고 있어요. 크롭. 예, 크롭 툴. 선택 도구, 올가미 툴, 크롭. 그럼 크롭은 어떨 때 쓰냐면요. 자르는 도구예요. 캠퍼스를. 사진에도 보면은 사진관에 가면은 이렇게 크롭 해갖고 사진을 좀 자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자르는 도구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얘를 보니까 위에 야자수 나무도 있고 여기 파라솔도 있고 여기 자전거도 있어. 근데 나는 이 차만 필요해. 이 차만 잘라서 쓸 거야. 그러면은 이 크롭을 선택하시고요. 차만 드래그를 하세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드래그. 예, 드래그 한다는 끈다는 얘기예요. 위에서부터 드래그를 끌고 엔터 누르시게 되면은 잘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게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Z 하면은 복원이 되죠. 예. 한번 해보세요. 예, 크롭 이거 굉장히 많이 쓰세요. 저도 사진 찍다 보면은 필요 없는 것까지 찍어버렸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잘라내거든요. 예, 간단하지만 중요해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누르시면은 이만큼만 잘리는 거죠. 요것만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크롭. 예, 엔터 누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선택돼서 그래요.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크롭으로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예, 그렇죠. 잘랐죠? 컨트롤 Z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간 취소되고 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다시 크롭 해볼게요.
제가 크롭으로 이렇게 사진을 크롭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크롭한 게잘안 맞았어. 그러면은 여기 옆에 부분 잡아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크롭할 수 있는 범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높이. 이렇게 크롭을 한 번에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움직여서 맞춰준 다음에 다 됐어.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면은 엔터 눌러주시면은 되겠어요. 그러니까 드래그해서 한 번에 되면은 엔터 누르면 되겠지만 조금 수정할 때는 좌우를 잡아서 고정한 다음에 엔터 누르시면 돼요. 다시 컨트롤 Z 실행 취소해 줄게요. 네, 컨트롤 Z 눌러 실행 취소했고요. 이번에도 크롭으로 잘라 볼게요. 크롭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자동차를 잘랐어요. 그런데 얘를 그냥 상하 좌우 그냥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옆에 커서가 있죠. 커서를 바깥으로 약간 빼보세요. 약간 바깥쪽으로. 그러면 커서가 어떻게 생겨요? 또 그죠? 곡선으로 이렇게 말리죠. 얘는 뭐예요? 곡선이란 얘기는 돌릴 수가 있어요.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누르고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 화면이 이런 식으로요. 내가 화면을 돌려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좀 수평이 안 맞아. 그래서 수평을 맞출 수도 있고요. 내가 약간 좀 돌려서 자를 수도 있고요. 사진 찍었는데 좀 삐뚤어가게 찍었어.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위아래 돌려서 수평을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방향을 돌려놓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잘리는 거죠. 크기, 넓이, 상하, 좌우 조절해 줄수 있고, 돌릴 수도 있어요.